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공간, 사람이라는 지역혁신 3대 요소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입니다. 독일의 경우 히든 챔피언 기업의 3분의 2 정도가 지방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일본 교토는 교세라, 뮤라타 제작소, 닌텐도와 같은 세계적 명문 기업들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이 가진 장점과 자원을 토대로 지역 전체가 혁신 성장의 인큐베이터가 됨으로써 유명한 중소기업을 지역의 대표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공간입니다.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면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신성장 거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의 거점이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대단히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도별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람입니다. 혁신도 결국 사람의 목인 만큼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대학 캠퍼스에 기업 연구소를 입주시키는 등 지역 대학이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 협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창업 공간을 확대하고 문화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젊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